서수빈님. 어, 무슨 일이야? 낮에 룸서비스 갔다 와본 빌라 손님인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마감 잤는데 손님 때문에 퇴근을 못 해요. 서수빈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손님이 알아서 일어나시기 전에 나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걱정 마. 아, 저, 서수빈님. 아유, 걱정 마. 아, 거기가 아닌데. 뭐야, 없잖아. 안녕하세요, 손님. 술 많이 하셨나 봐요. 앉아요. 어쨌든 앉아서 술 한잔해요. 규칙상 근무 중에는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직원들이 손님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영업시간이 끝났다? 예. 그럼 앉아서 술 한잔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일도 끝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영업은 끝났는데 저는 근무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어쨌건 여기선 안 된단 말이죠. 예, 미안합니다, 손님. 그럼 나가서 마셔요. 어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퇴근 못하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멋쟁이. 아, 손님 빌사인 안 했는데. 어제 방으로 해도. 괜찮으세요? 아니요. 숙소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지배님? 물론이죠. 자, 한잔 마시고 걸을까요? 죄송합니다, 손님. 술은 안 되거든요. 칼국수는 괜찮고? 동해에 다녀왔어요. 어머, 동해 바다요? 어머, 좋았겠다. 관광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일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일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게 뭐지? 바다에 가서 진영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돼서 이메일 보냈는데. 어머, 정말 그랬어요? 어머,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어서 사무실 컴퓨터 켜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꼭 볼게요. 근데 뭐라고 쓰셨어요? 발신 신동혁, 수신 서진영. 제목은? 제목... 나의 나머지 반쪽에게. 내용은요? 내용은... 당직수빈 부정 받아주세요. 네, 서진영 당직입니다. 말씀하세요. 현지 위치 확인 바랍니다. 예, 여기 다이아몬드 빌라 순찰 중입니다. 청지배님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숙소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수고해요. 네, 수고하세요. 다이아몬드 빌라? 네. 저기에요. 우리 호텔 저기 최고 VIP 빌라인데요. 아주 비싸고 분위기도 좋고요. 구경할 수 있어요? 예, 손님이 원하신다면요. 잘 지은 건물이네요? 예, 특별한 VIP 손님들만 모시는 곳이에요. 물론 비싸고. 근데 왜 난 일로 안 해줬지? 아, 그야 그냥 해본 소리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있는 빌라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사냥꾼? 예? 기업 사냥꾼. 영어로는 레이더스라고 하는데 만만한 기업을 받았다가 냉큼 잡아먹는 거죠. 오, 그런 직업도 있어요? 예. 잔인하고 끔찍한 싸움꾼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온 것도 사냥하러 온 거겠네? 일 얘기 그만하고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규칙은 또 규칙. 규칙은 어기라고 있는 거죠, 뭐. 손님이 원하신다면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최고 VIP 손님들의 의전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전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팅과 파티를 할 수 있는 5개의 대소연회실이 있고요. 그리고 VIP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침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수행원을 위한 별도의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은 5개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곳 담당 지배인 김혜경 지배인한테. 같이 춤추기 좋은 음악인데요, 진영씨. 하지만 손님, 전 춤을... 손님이란 표현 대신 다르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손님... 손님은 손님이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신동엽. 하지만 동혁 씨라고 해봐요. 해봐요, 어서. 동혁 씨. 너무 한심하죠. 장미 삼백송이 때문이 아니죠. 그럼요. 그걸 보낸 사람 미국에서부터 계속 룸서비스 보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영씨 나랑 같이 있는 거죠. 늘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진영씨처럼 진영씨처럼 나처럼 덜렁거리고 단순하고 그런 건 싫은 거죠? 아니요. 진영씨처럼 맑고 순수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 진심인가요? 고마워요, 진영씨.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진영씨하고 단둘이 5분만 있고 싶었어요. 진영씨를 내 품에 안고 아니 내가 안겨도 좋고 그러고 싶다고 메일 보냈어요. 무전기 키 잘 잡고 얘기해봐. 안 들려. 어딨어? 나 무전 받아야 돼요. 나 지금 남쪽 정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서진영.